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이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복음의 진리 하나만으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 세력은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아주 하등하고 또 부정하고 천박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 육체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악그 자체이다라고 믿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과 금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과 거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율법을 지키고 또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삶 자체는 실은 연약한 육체에 더 매여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보자 예, 힘쓰기 위해서 매주마다 하루를 온전히 꼬박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 제 영성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물론 금식이 주는 좋은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것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어, 평상시에는 바쁘게 일하다가 어, 끼니를 거를 때도 있죠. 어, 그럴 땐 그렇게 그렇게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금식 시작하면 더 배고파지는 거죠. 예. 이제 하루를 꼬박 24시간 금식을 하고 자정 12시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12시가 되면 자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이 있나 찾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 또한번 절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뭘 위해서 금식을 했을까? 여러분, 금욕을 강조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켜서 살아보리라. 인간은 절대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나 이것을 지켰으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다섯 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비참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리의 빛으로 그의 삶을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줄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주님, 제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제 삶은 왜 그렇게 불행한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 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산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혹은 금욕으로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영적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러한 금욕과 율법을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죄, 악한 죄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옛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전도사님의 가정의 윤년 시절은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의 분위기였어요. 부모님이 항상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그렇게 불화가 심하고 다툼이 심하고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여겨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너가 시체처럼 지내라. 혈기와 죄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앞으로 시체처럼 지내라. 그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셨던 첫 번째 음성이셨대요. 시체처럼 지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아버지와 또 싸우고 다투는 일이 또 생길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예전의 혈기대로 달려들고 싸우고 폭언하고 그랬을 그 어머니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체가 화를 낼수 있겠느냐?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자꾸 말대꾸하고 싶어지고 또 대들고 싶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계속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시체가 말대꾸할 말댓,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시체는 죽어서 아무 말도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체죠 이 어머니가 그것을 진리로 붙잡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그 모습을 가족들 모두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로 인하여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아, 이 아들 전도사님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아버지 역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놀라운 가정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간증을 아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예요.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나의 자그만한 성질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2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다시가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죽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반응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거나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 그저 육체의 소욕과 욕구대로 반응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믿으며 사는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자로 살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제는 더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이나 작은 과자 하나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 보신 분잘 알시죠.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 그그 그 과자 하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불고 싸우고 마치 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웁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유치한 어린아이인 거지 그런 것 갖고 싸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른이 되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한 30여분 머리를 다듬는데 어, 뒤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심도 있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수육은 목살이 최고지. 제가 머리를 다듬고 그리고 샴푸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육은 목살이 최고야. 그거를 거의 한 30, 40분 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육은 목살이 최고지. 아, 그날 정말 목살을 사고 싶더라고요. <laughs> 집에서 수육을 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 좀 다를까요?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부유함을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모든 부유함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 않고 연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인생에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지그시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똑같아요. 내 육체의 원하는 바, 내 육체의 소욕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며 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음을 우리가 믿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선한 목자교회 교인으로 살 거야, 기독교인으로 살 거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옛사람, 그것은 이제 끝났어. 그러한 삶은 끝났어.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근데 그 위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작년 말부터. 저희 아버지가 암 투병 중에 계세요.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병원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라는 엄청난 큰 기업의 대주주였습니다.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갈망했어요. 어느날 그는 뉴욕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출신 으로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에비슨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그 국제 선교사 대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지금 종합 병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재중원이라는 작은 최초의 병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큰 종합병원이 지어져야 될 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강연에 참석한 이 세브란스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 자리에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제가 그 병원이 세워지는데 모든 자금을 다 대겠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비전과 세브란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모아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190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 세브란스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복음이 전해졌죠. 아버지가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누워 계신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안티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루 종일 찬송과 연주 음악이 나오고 아 이렇게 목사님들도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기독교 색깔이 드러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막 표출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교회 주보와 함께 이 병원이 어떻게 지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세브란스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브란스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0여 년 전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부요함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여지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의 그 청년을 통해서 1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의 복음이 전, 전, 전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이 열려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것 같은 똑같은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위에 것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보고, 그가 돌에 맞아 담대하게 순교해요." 순교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돈을 던지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 사도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가 옥살이 평생 옥에서 갇혀서 살 때에 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자신은 지금 갇혀 있어요. 나올 수 없고 일평생 이 감옥에서 지내야 될 인생. 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감옥에서 보면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받은 그 계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이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지. 예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우리 자는 아 죽었지. 그런 삶은 끝났지.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인생은 완전히 끝났지. 라고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면서 사는 목사입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정말 복음의 진리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탐내하게 갈 준비가 되었을까? 그런데 제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의 본성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연약함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또한 해를 예전처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제가 선한 목자교에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크게 도전을 주셨던 세 가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급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 것이 2015년 9월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전체가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둘째 날 저녁에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큰 변화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니다. 예, 제가 그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변화는 나의 꿈과 소망이 죽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성공의 결과로 얻고 싶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라졌어요. 가야 할 길도 맡기고, 해야 할 일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며 살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된 것, 그것이 변화라고 나눴어요. 두 번째로, 같은 해 여름입니다. 제가 우리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방글라데시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전도 파티를 열고 어, 그런 사역을 했을 때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 방글라데시 청소년들 청년들 그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선교 일정 중에 적었던 동행 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2015년 7월 30일입니다. 많은 현지 전도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 킬로 길게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 파티를 인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례도 없습니다.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을에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전도반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곳 마을 무슬림 청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협박을 했던 무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채 구정물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날또그 다음 날또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슬림 청년들은 더 이상 그 형제를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작고 작은 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희생을 했는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는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나게 하신 것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실수 안식할 수 있는 두 달의 시간을 주셔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서 금요집회를 드릴 때였어요.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나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평생 한 영혼을 위하여 목회할 수 있겠느냐? 너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면, 너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너무나 강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 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목회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수천명, 수백 명의 모인 자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엎어져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의 정욕이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루고 싶었던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완전히 죽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정말 주님 바라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님 바라본 것이 너무 희미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은 하지만 너무 육신이 고단했어요 근데 마지막 저녁 늦은 시간에 꼭 찾아가 봐야 할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셔서 병원에 가서 그 빈소에 가서 그 영정을 뵐때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그 성도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계시는 저 성도님이 가장 복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희망 두고 소망을 두고 울고 불고 아웅당하며 살았던 그 썩어질 것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살아내는 사명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른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의 모든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이전에 나의 마음의 소욕대로 살고자 했던 옛 사람의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위에 것을 바라보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매여서 사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린 그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며 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거룩한 그 비전을 날마다 꿈꾸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북한 땅에 억눌려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주님 손잡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없는 가운데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to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나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